바람둥이를 알아보는 비법, 바람둥이의 특징 이런 거 아시나요? 왜 알아야 하냐고요? 바람둥이를 상대해 봐야 결국 상처만 남으니까 현명하게 피해가기 위해서죠.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클래식 연구가 안인모예요. 클래식 스캔들, 오늘은 아내와 애인 사이를 바람처럼 왔다 갔다 했던 한 남자의 스캔들을 나눕니다. 바람둥이 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카사노바요? 뭐 사실 예술가들의 자유연애는 얘기해봐야 입만 아프죠. 그럼 음악가 중에선 누가 바람둥이였나요? 떠오르는 인물이 한둘은 아닐 텐데요. 에이, 푸치니는 양반이죠. 오늘의 주인공은 바람둥이일 뿐 아니라 속칭 나쁜 남자이기도 합니다. 바그너요? 바그너도 온순한 편에 속해요. 바그너는 발끝도 못 따라가는 나쁜 남자의 끝판왕은 바로 인상주의를 대표하는 작곡가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고 있는 프랑스의 작곡가 클로드 드뷔시입니다. 바람기는 많은 여성을 동시다발로 사랑하게 되는 그런 기질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나쁜 남자는 그 바람의 해결 과정, 처리 과정에서 확실히 나빠요. 첫 번째 스캔들부터 들어갑니다. 1862년생인 드뷔시는 18살 때 자신의 제자인 미성년 여학생을 건드리면서 나쁜 남자의 삶을 시작합니다. 그녀는 바로 차이콥스키를 조용히 후원해주던 폰 메크 부인의 딸이었는데요. 폰 메크 부인이 자신을 그렇게도 신임해줬는데 어떻게 그녀의 15살짜리 딸을 건드릴 수 있었는지 정말 나쁘지 않나요? 자, 바로 두 번째 갑니다. 드뷔시는 12살 연상인 소프라노 가수 마리 부인의 피아노 반주를 해주면서 또 사랑에 빠집니다. 그녀는 심지어 드뷔시에게 게스트룸을 아예 줍니다. 라면 먹고 갈래? 이 관계는 향후 8년이나 계속되고요. 그녀는 드뷔시의 오페라 펠리아스와 멜리상드에서 주인공을 맡기도 해요. 이어지는 세 번째 스캔들. 드뷔시는 잘 나갔어요. 작곡으로 로마 대상을 두 번이나 타고 25세가 되자 부유한 귀족의 정부였던 가브리엘라 듀폰과 사귀게 되고 30살부터 그녀와 동거합니다. 하지만 2년 후 소프라노 테레즈 로제와 사랑에 빠지면서 드뷔시의 양다리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드뷔시는 동거 중이었던 가브리엘라가 아닌 테레즈와 약혼합니다. 테레즈는요, 드뷔시가 이 가브리엘라와 동거 중이라는 걸 뒤늦게 알게 돼요. 그래서 결국 파혼하게 되죠. 자, 이미 네 번째 스캔들인가요? 세는 것도 너무 힘드네요. 다섯 번째 스캔들. 바로 요때 드뷔시는 2살 어린 조각가 까미우 클로데를 만납니다. 그녀는 바로 로댕의 애인이었죠. 그녀는 2년 후에 왈츠라는 조각품을 만드는데요. 조각품 속의 이 남자, 혹시 드뷔시 아닐까요? 둘은 결국 헤어지기는 하지만 뭔가 깊은 예술적 교감을 했던 것 같아요. 여섯 번째 스캔들. 드뷔시는 친구의 딸인 카트린에게 청혼합니다. 아니, 가브리엘라는 어쩌고 그럴 수 있냐고요? 드뷔시와 동거 중이던 가브리엘라는 결국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권총으로 자살 시도를 합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는데요. 드뷔시는 어이없게도 가브리엘라와 카트린을 놔두고 가브리엘라의 친구인 릴리에게 다시 반해버려요. 아마도 릴리는 드뷔시가 친구의 애인이다 보니 구애를 계속 거절했겠죠. 하지만 드뷔시는 자신을 안 만나주면 손목을 긋고 죽어버리겠다며 릴리를 협박합니다. 이런 공포스러운 협박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결국 둘은 연인이 됩니다. 드뷔시가 자신의 친구와도 바람을 피게 되니 이젠 정말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죠. 결국 가브리엘라는 떠납니다. 릴리와 결혼을 했으니 뭐 릴리와 행복하게 잘 살았을까요? 우리 드뷔시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는 결혼 3년 차에 제자의 어머니인 엠마와 사랑에 빠집니다. 엠마는요, 드뷔시보다 3년 연상이었는데요.
과거에 드뷔시의 선배 음악가인 가브리엘 포레의 연인이었던 여성이에요. 자, 이 정도 되면 해도 해도 너무했다 싶지 않나요? 아니나 다를까 드뷔시의 친구들조차도 드뷔시를 경멸하며 떠나버립니다. 자, 드뷔시와 엠마는 섬으로 여행을 가는데요. 릴리에게 결혼 생활을 끝내자는 편지를 보냅니다. 릴리는 자신의 옛 친구인 가브리엘라가 오래전에 과연 어떤 심정이었을지 이제야 좀 알게 되었을까요? 동병상련일까요? 가브리엘라처럼 릴리도 권총자살을 시도합니다. 릴리는 다행히 죽지는 않았는데요. 드뷔시는 신문의 일면을 장식합니다. 작품으로가 아니라 스캔들로요. 드뷔시는 부자 남편과 아이들까지 버리고 온 엠마와 결혼하는데요. 다행히 둘은 서로에게 마지막 사랑이었어요. 자, 두 사람의 사랑의 결실은요. 클로드 드뷔시와 엠마 바르닥의 이름을 딴 딸 클로드 엠마였어요. 별명은 슈슈였는데요. 드뷔시는 이 귀여운 딸 슈슈의 창의성을 개발해 주기 위해서 피아노 모음곡 어린이의 세계 Children's Corner를 작곡해 줍니다. 그 중에서 여섯 번째 곡 골리워크의 K-워크가 있는데요. 이 골리워크의 K-워크에서 골리워크는요. 슈슈가 가지고 놀던 인형의 이름이에요. 이 인형 골리워크가 케이크를 먹기 위해서 뒤뚱거리면서 걸어가는 모습을 표현한 아주 재밌는 곡인데요. 제가 연주해 드릴 거예요. 귀여운 딸 슈슈로 인해서 딸바보 드뷔시의 여성 편력은 꽝! 종지부를 찍습니다. 클래식 스캔들, 아내와 애인 사이의 바람남 드뷔시의 이야기 재밌게 보셨나요? 감상하신 소감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진정한 사랑 이야기로 또 올게요. 저는 피아니스트 안인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